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상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거주주택도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생임대인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은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생임대차 계약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을 해야 하고요. 주의하실 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집주인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세입자는 달라도 무방합니다. 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하게 임대료 증가율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그렇게 체결된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임차인이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한 혜택을 받는 거죠. 그 혜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그 거주 요건을 면제시켜주겠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1주택도 가능하지만 이제 법령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그 거주 요건을 면제시켜주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큰 혜택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그 해당 집에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1년 최대 8%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죠. 보유 4%, 거주 4% 더해서 1년 최대 8%. 그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집에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상생임대인은 이미 그 전에 있었지만 이번 6.1 대책에서 좀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생임대인 혜택, 이거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등록임대주택, 이것은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아니면 기타 법령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그 경우에 양도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6.1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재부에서 올해 6월 24일 날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질문하다 보니까 신문십답이라고 자료를 발표했었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지금 표에 보고 계시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렇게 임대주택이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과연 상생 임대주택이 가능한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6.1 대책에서 그냥 아주 그리고 기재부 신문십답에서 아주 단순하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주주택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법령이 올해 8월 2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 이게 개정이 될 때 그 법령을 보니까 거주주택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나오면서 거주주택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번 실제 법령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올해 8월 2일 날 개정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이 조항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그리고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핑크색으로 박스 해놓은 게 있죠. 제155조 제20항 제1호 여기에 이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담겨 있는데 실제 그 조항을 보시면 제20항입니다.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154조 제1항 이게 바로 이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주택이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호에 나온 것처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155조 제20항 제1호 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법령에 정확하게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 보니까 거주주택도 이렇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또 거주주택은 이렇게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워낙 혜택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워낙 제 생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 법령을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령 개정 이후에도 거주주택은 상생임대주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법령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거주주택도 상생임대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등록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서 양도할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거주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생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법령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이 법령에 따라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실거주로 인정이 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가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파는 어떤 결정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 또는 국세청 기재부에 확답을 받으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